자, 쿠키에 관해서는 거기 여러분, 그 정족수를 좀 암기 좀 할까요? 정족수 밑에 뭐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일단 몇 가지 말도 먼저 암기하겠습니다. 이름 꼭 암기해야 될게첫 번째 오는 게 법률안을 제출할 때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만들 때 있잖아요. 혼자 할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가? 내가 국회의원 A가 있잖아. A라는 국회의원이 뭐 어떤 법을 하나 만들고 싶어. 근데 뭐 청소년 보호법 이런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법률을 그런 만들려면은 안이 있는데 요 안을 하는 거니까 종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가 A, B, 국회의원 몇 사람 이상이 같이 이름을 써줘야 돼. 그게 10명이면. 10명 이상이 되어야만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지? 꼭 암기, 중요합니다. 자, 법률안을 제출할 때 국회의원 몇 사람 이상? 10사람 이상. 꼭 암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20인 이상 요거 암기했다 그죠? 요두 가지 꼭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뭘 암기하느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일반 그 의결 정국수 한번 볼까요? 자, 일반 의결 정국수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국회에서 A가 이런 법률안을 내서 청소년 법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률을 가지고 이제 토론하겠지, 그지? 토론합니다. 토론해가지고, 우리, 오케이. 그러면 통과시킬지 말지를 찬반 투표해볼까요? 다수결 따라 결정하겠지. 요때 여러분, 요때 몇표 이상이 나와야 이 법률이 통과될까 이야기예요. 중요합니다. 자,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가 찬성을 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 거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 그 우리가 제적 의원이 있습니다. 제적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으로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야. 300명이야. 제적 의원은 현재 우리 300명인데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뭐저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망해 버렸어요. 그러면 한 명이 죽었다, 그지? 그럼 어떻게 돼요? 제적 의원이 299명. 한 사람이 만약에 그 국회의원 그뭐 선거할 때 뇌물 같은 거 줘가지고 그 당선 무효가 돼 버려. 그러면 298명. 제적 의원 그는 말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적을 두고 있는 사람 제적 의원입니다. 뭐 특별 300명을 할까요? 300명. 지금 300명 안 되죠. 얼마 전에도 한 사람 당선 무효되기 때문에 300명 안 되지만 일단 300명이에요. 출석, 그래서 제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줘야 돼, 그날. 국회의사당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얼마만큼 출석해야 된다고? 과반수. 과반수가 뭡니까? 2분의 1을 넘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300명 같으면 150명이 반수죠. 그럼 과반수는 몇 명입니까? 151명이 과반수야. 그래서 최소한 151명 이상이 출석해줘야 돼요, 여기 국회의사당이. 나와줘야 돼. 그 중에서 또 출석한 국회의원 중에서 얼마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은 그럼 통과되는 거야. 이게 일반 의결 정수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일반 의결 정수.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가 찬성한다. 다음에 그 일반 의결 정국수 바로 밑에 보면은 법률안 재의결하죠. 요건 뭔가 이렇게 우리 나중에 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시켜서 대통령 통과되면 대통령이 요구를 우리가 대통령 거부권 공부했죠, 그죠? 대통령제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시킬 수 있어. 거부하면은 다시 여기 또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국회. 국회에서 그 법률 안에서 다시 표결해야 돼. 그때가 이 재의결 정수인데 어떤 거냐. 요거는 똑같아. 제적의원 과반수 똑같은데, 원래 여러분 출석된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됐잖아. 지금은 요렇게 통과시켰더니 대통령이 거부하니까 다시 할 때는 좀더 강화해야 되겠지. 그래서 출석. 과반수보다 센게 3분의 2입니다. 3분의 2가 찬성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이 찬성하게 되면은 재의결 정족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꼭 암기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 거. 요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그럼 재적 의원 3분의 2란 말이 뭡니까? 300명이라 그러면은 몇 명 이상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돼. 와, 이건 진짜 어려운 거야. 그만큼 이거는 중요한 사건일 때, 어떨 때입니까? 자, 그게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아, 의결하는 경우. 헌법 개정안 의결입니다. 발의가 아니야. 발의란 말과 의결란 말이 있습니다. 발의는 우리가 어떤 안건을, 야, 이런 것도 한번 토론해보자고 안건을 내는 것이고, 의결은 오케이, 그래가지고 투표하는 경우야. 다수결 결정하는 것입니다. 발의는 아니고, 의결이야. 이거 발의 X야. 발의 옆에다. 밑에 옆에다가 발의 X. 의결이야.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거. 그리고 또 국회의원 제명 무작위 결정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회에서, 그 당시 국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적 3분의 2가, 그때 251명, 230몇 명이 그 해가지고, 그 의결해가지고, 찬성해가지고, 그 의결 시켰죠. 그런 것. 과반수 넘겨야 돼. 요것도 뭡니까? 발의가 아니고, 의결이야. 발의가 아니야. 헌법 개정안도 발의가 아니고, 의결이고, 대통령 탄핵 소추도 발의가 아니고, 의결이야, 의결. 일단 요거 일단 암기.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다음에 일단 요걸 무조건 암기하세요.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결이 3분의 2니까 발의는 요게 이제 과반수야. 과반수입니다. 헌법 개정도 발의는 과반수고 대통령 탄핵 소추도 발의는 과반수. 그 위에 보세요, 여러분. 그 위에 보면은 그 재적 과반수 나온다, 그지? 봐봐, 요거 몇 가지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그 첫 줄 끝에 보면 있네. 헌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탄핵수 발의 논다, 그지? 그거만 체크해. 그 지금 밑에, 그게 좀 전에 일반 의결 정교수 바로 위에 보면은 재적 과반수 나오잖아. 그게 이야기야. 그 재적 과반수에서 그 첫 줄 끝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헌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탄핵수 발의가 논다, 그지? 그 발의는 거기 있고, 의결은 거기서 재적 3분의 2가 있다, 그죠? 그 양자 구별하라는 이야기야, 지금. 됐습니다. 그 정도 볼까요, 여러분? 다음에 오른쪽에 그 회의 원칙에 관련해서, 회의는 당연히 공개해야 돼요. 다음에 회기 계속 원칙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 회의할 때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다. 그게 공개 원칙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회기 계속 원칙입니다. 이건 이야기예요. 회기라는 게 뭔가니까, 회기라는 게 국회가 열리고 있다 이 말이야. 회기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국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가 막 한창 열리다가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국회가 문을 닫는 게 있다, 그지? 그럼 회기가 끝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기가 있어. 회기가 뭐 1회 회기, 2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상에. 여러분. 회기마다 법률안이 막 이렇게 제출돼요. 법률안이.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가 딱 문을 열면은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률안을 냅니다. 그러면은 엄청 많이 쌓이겠지, 그지? 이 중에서 여러분 거의 다 있잖아요. 몇 가지만 토론하고 이거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싸우다가 끝나버려. 그건 어떡합니까? 일단 요거는 없어지고 손도 못 대. 이건 어떡할 거라면은. 손도 못 댔는데 법률안 막 우리가 아까 한 10명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법률안 막 제안했는데 토론도 못 해보고 그냥 쌓여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 국회는 끝나버렸어.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까요? 그러면 낭비야, 그지? 그렇다 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다음에 문이 열리면 그대로 이동에 들어갑니다. 왜? 1회나 2회나 계속되기 때문에. 회기 계속의 원칙이에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버리면 이건 폐기돼요. 왜냐하면 요구를 제출한 국회의원이 A인데 A가 법률안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건 논의도 못하고 어떻게 됐냐. 국회 임기가 끝나버렸어.
근데 국회 총선을 다시 총선을. B라는 국회, A라는 국회의원이 낙선했어요.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임기가 끝나, 임기가 종료되면은 자동적으로 폐기. 왜? 새롭게 구성되기 때문에, 그죠?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폐기된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회기가 계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일사부재의 일사부재는 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사, 하나의 안건은 부재의 다시 토론하지 않는다. 요게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인데, 요걸 막 토론을 붙였어요. 이게만 부결되버렸, 이게만 이게 부결되버렸네. 부결됐단 말이 뭡니까? 부결이란 말은, 이렇게 이제 청소년 보호법을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킬까 토론을 거친 결과, 부결됐단 말이 뭡니까?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은 만들지 않겠다, 통과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대로 통과 안 했어요. 또 이걸 또 제안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폐기된, 토론 붙였는데 통과 안 됐는데, 통과 안 되지만 또 이렇게 또 계속 하게 되면 이것만 하고, 나머지 건 손도 못 대잖아. 그래서 이게 한번 통해가지고 부결된 것은 같은 일회기 내에서는 다시 제안 못해. 왜?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요거는, 요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같은 회기 내에서는 안 돼. 두 번 다시 못합니다. 다시 의논할, 토론을 붙이지 못한다. 보세요.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니까, 이게 그, 이, 거기 보시는 소수파의 의사 방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제 소수파들이 있잖아요. 소수파들이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한 건을 계속, 이런 일사부재의 원칙이 없을 때는 계속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다른 안건들이 토론에 아예 들어간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금지하기 위해서 저 원칙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필리버스터를 방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필리버스터, 이게 의사진행 방해야.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 게 이게 원칙이,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다 밑에 이제 국회의 권한을 가볼까요? 일단 국회의 권한 가서는 꼭 아셔야 될 게, 일단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재정에 관한 권한을 볼까요? 재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 재정에 관한 건 뭐냐 있을까? 재정에 관한 권한, 여러분. 재정에 관한 권한은 이야기예요. 일단 예산안 심의 확정권이 있다. 체크. 국회가 뭘 할 수 있다고?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수 있대요. 그럼 하나 써봅시다. 예산안 편성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데, 편성.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 정부. 순아. 예산안 편성권, 정부. 정부입니다,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건 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걸 심의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결산심사권. 그것까지 일단 암기합시다. 다음에 국가기관 구성권한을 볼까요, 여러분?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든지, 뭐,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등등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돼요. 국회 동의 못 받으면 통과 안 됩니다. 다음에 누굽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세 사람은 선출합니다. 선출권이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 사람도 선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명동의권하고 선출권이 달라. 구별해야 돼요. 임명동의권과 아예 선출권이 다릅니다. 나중에 공부합니다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인데 9명 중에서 세 사람을 그냥 국회가 뽑아버린다는 이야기야, 지금. 일단 구별하시고요. 다음에 네 번째 칸에 있는 국정감사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잘라라라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건의할 수, 해임 건의권이 있어요. 건의. 다음에 5번에 탄핵 소추권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권이 아니고 탄핵 심판권이 아니에요. 탄핵 심판권이 아닙니다. 탄핵 심판권은 요거는 헌재야 헌재. 헌법재판소입니다. 탄핵 심판권이 아니라 국회는 탄핵 소추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습니다. 계엄은 해제하라 요구할 수 있고요. 해임은 건의할 수 있고 해제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 사면 동의권. 대통령이 일반 사면이라는 게 있어. 나중에 합니다. 일반 사면이 있는데 그거 할 때 국회가 동의한다. 꼭 일단 안기.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 제도기 때문에 무조건 안기해야 되거나. 이래 다 무조건 안기.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특권입니다. 자, 특권이 그죠? 국회의원 특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꼭 안겨야 돼.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두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어. 하나는 불체포 특권. 불체포가 이게 뭐겠습니까? 체포하지 말라. 그럼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지금 여러분 국회가 열리고 있어. 회기라는 게 뭡니까? 아까 회기라는 게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다 그지?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는 즉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은 함부로 뭐 불체포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 뭐 그 얼마 전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국회에서 당에 한번 들어누웠던 적이 있어요. 들어누워가지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이 국회의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직기 부수고 막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 60명이 지금 사실 수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60명 정도 수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40명쯤 되는데 그지 한 60명이 지금 꼼짝도 할 수 없이 지금 수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때 비디오 카메라 다 찍혔기 때문에 CCTV를 다 찍혔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다 내년에 국회의원 후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막 난리를 튀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손대지 말라고 지금 딱 지금 난리 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고소당에 있는 그 사람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왜 지금 수사를 안 받고 있느냐? 체포를 못하고 있는 거야, 체포. 지금 누구만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니까, 그 보좌관들 있죠. 보좌관들은 불체포 특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지금 버텨기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요? 회기 중이면. 그럼 회기가 지금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회기가 지금 끝나가고 있어. 국회가 지금 끝나가고 있다, 그지? 끝나면 어떻습니까? 불체포 특권은 없어. 그때 지금,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 뭘 기다리고 있느냐? 현재 국회 회기가 끝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끝나는 순간 잡아갈 거라는 얘기지, 그치? 불체포 특권입니다. 자, 보세요. 국회의원은, 자, 요걸 꼭 암기해야 돼. 현행 범위일 때는 제외하고, 현행 범위일 때는 국회의원이라도 잡아갑니다. 현행 범위 기준을 제외하고는 언제요?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 안 해주면은 체포 못해요. 이게 회기 중에도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돼. 근데 아무도 동의 안 해줍니다. 그거 동의 안 해줘요. 왜냐 국회의원들끼리 여러분 여당 야당 국회의원이 막 싸우죠. 카메라에는 막 싸우잖아, 그지? 근데 밑에서 손잡고 있어, 손잡고. 농담 아니야, 진짜다. 화면에는 막 우리가 막 이런 막 서잖아, 그지? 근데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진짜야, 진짜다.
일종의 쇼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서로 사전 되게 치밀하기 때문에 지들끼리는 서로 막 봐준다는 이야기 되겠죠. 암기해야 돼.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일 경우는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가 동의 안 해주면 체포 못돼. 동의를 해주면 체포 가능하다는 이야기 되겠지. 근데 내가 누차 말하지만 거의 동의를 안 해줘. 꼭 암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 면책 듣고 한번 볼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그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정을 감시 비판하는 기능이에요. 즉, 근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든지 권력 남용이 있다면은 그런 걸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가장 사실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럼 여러분, 권력자 입장에서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국회의원이 예쁘게 안 보이겠지. 그럼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그 법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그래요. 그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뭔가니까 명예훼손죄입니다. 옛날에는 게 딱 옛날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때나 MB 정부 때나 근데 박근혜 정부 때 가장 많이 그 했던 게 명예훼손죄로 걸고 민법상 불법행위라는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이런 손해배상 이걸 많이 걸었어요. 뭐 한마디 하면 있잖아. 명예훼손죄로 막 잡아넣고 손해배상 막 때렸다는 얘기지. 그럼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명예훼손으로 집어넣지 못하고 손해배상을 묻지 못한다. 그래야 어떡한다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 마음 놓고 대통령을 감시 비판할 수 있다면 이게 면책 특권이야. 자 보세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회 밖에서 하면 안 돼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두 개다 합니다. 발언과 표결 두 개다야. 발언 또는 표결 아니고 발언과 표결 두 개다 합니다.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는 국회 어디였어요? 외에서 국회 밖에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진다. 민사상 책임은 뭔가니까 이게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이고 형사상 책임은 보통 이게 명예훼손죄 같은 것들이에요. 명예훼손죄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처벌받지 않는다 이거지. 다만 국회 내에서는 징계 책임을 집니다. 누차 말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다 그랬죠. 그 실제 이제 그 뭐 옛날에 한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있을 때는 실제로 그 당시 이제 국회 그 야당 국회 그 당시는 여당이 누굽니까? 현재 자유한국당이고 야당이 민주당이다 그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며칠 주임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어떤 그런 이상한 그 사생활 그런 게 막 그때 당시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 여러 일반 잘 모르게 그쪽 바닥에서는 굉장히 많은 소문이 알만한 사람 다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 걸 그때 의사당에서 공개적으로 질의해서 했더니 이 조항에 따라서 잡아넣지는 못했다고 해서 야당 국회의원이 정말 믿게 보이지만 손을 못 댔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야당 국회의원을 국회 징계 책임을 물었다는 거지. 국회 내에서는 물을 수 있지만은 국회 밖에서는 손을 못 댄다는 이야기야, 그죠? 국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특권 같은 거는,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감시, 권력을 감시, 비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국회의원,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특권 옆에서 쓰나, 국회, 이 특권은 포기 못 해요. 특권, 이거는 국회의원의 포기 대상이 아니다, 그죠? 내 특권 내가 포기할래, 그게 안 된다, 그지? 이게 왜요? 이거는 국회의원 개인이 예뻐서 인정해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권력을 감시하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우리 특권을 인정해줄 테니까 마음 놓고 감시해 이래야 되겠지. 그래서 이건 얘들한테 사적인 특권을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개인이 국회의원 개인 스스로가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이런 특권은 강하게 인정됩니다. 근데 내가 그랬습니까? 이 특혜는 없어야 돼, 특혜는. 예, 저번에도 말했듯이 국회의원 특혜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KTX 탈 때 특실 공짜로 타는 거. 아, 진짜 골보기 싫어요. 너는 내 돈 주고 타잖아. 비싸게 그지? 근데 지네들도 공짜로 막 탄다. 이런 건 없어야 돼. 아, 지가 부산 갈 일 있으면 지 돈 주고 타야지. 그지? 왜 지가 공짜로 타면 그 누구 돈이야 그거?
우리가 세금으로 맡겨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뭐, 나 그것도 못 주겠다는 얘기지. 야, 그런 거는 없애야 돼. 그런데 이런 거는 강하게 인정돼야 돼. 이런 거는 없애고, 이런 거는 강하게 인정하면서 숫자를 좀 늘려야만 국민을 위해서 충실한 좀 대변될 수 있습니다. 월급은 좀 깎고. 월급이 좀 너무 많아. 월급이 너무 많고, 이 수당이 너무 많아요, 수당이. 수당 중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는 게,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위원회가 무척 많아요. 근데 이 위원회 중에는 만들어놓고 한 번도, 하여튼간에, 이 위원회 있잖아. 만들어지면은 그 위원회 자동으로 수당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뭐, 한번할 때마다 뭐,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주는데. 뭐, 한 사람 국회의원이 위원회 소속이 몇십 군데 되기 때문에 이것만 따지도, 그죠? 여러분 연봉을 월급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월급에다 한달 수당으로 여러분 연봉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좀 줄여야 돼. 아, 이런 거는 진짜 골보기 싫다. 지금 줄이고. 이런 거는 강화시키고 제대로 일을 하게끔. 그래야 돼요. 뭐, 그런 것들. 됐습니다. 이거 특권은 꼭 기계해야 돼.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안 돼. 이건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죠? 안 돼. 넘깁니다. 입법 절차. 자, 지금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국회와 관련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554페이지 입법 절차죠. 야,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입법 절차. 입법 절차야. 요 그림이 하나 보이죠, 그죠? 요 그림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딸딸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입법 절차인가 볼까요? 자.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법률을 제정하는 거야. 법 중에서도 어떤 법입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법. 아까 우리 그림 그렸다, 그지? 제일 위에가 뭐 있습니까? 헌법이라는 법이야. 그 다음에 무슨 법? 법률이라는 법입니다. 세 번째가 명령이라는 법. 다 법이야, 법. 이 중에서 국회가 만드는 법이 뭐라고? 그죠? 요즘 요거. 그래서 국회는 입법 기관할 때그 법은 요거. 자, 그래서 입법 절차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좌측부터 볼게요. 10인 이상, 왜 이 10인 이상이 뭔가 하니까 아까 여러분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안할 때는 몇 사람 이상이 찬성하라고? 10인 이상, 그 10인 이상이에요. 10인 이상이, 정부든 법률안 내에 또는 누가요? 밑에 정부. 자, 여러분. 이거는 아까 우리 이러면 그 지난주에 우리가 대통령제 정부형 대랑 의원내각제 정부형 대를 공부했는데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다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제였었습니까? 의원내각제였어요. 의원내각제.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데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하다고? 우리나라 정부는 국회에다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들어와 있는 어떤 요소라고? 의원내각제였다. 그치? 앞에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따라와 보세요. 정부 형태 가져있다. 오케이. 우리 새 책으로서는 472페이지. 정부 형태야, 정부 형태. 그거 보면 여러분, 그 아래쪽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 그 좌측에 보면은 그 보충란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에서 넣어줘, 그지? 기억에 바로 오네. 뭡니까? 정부의 법률안 제안. 뭔 찾았나? 옛날 책은 몇 책이, 몇 페이지야, 그거? 510, 옛날 책은 515페이지. 새 책은 472페이지. 페이지수가 많이 차이 나네요. 47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나라 의원내각제로서 그죠? 기억에 뭐? 정부의 법률. 이거는 원래 대통령제 없는 거야. 다시. 그래서 다시 그림 보겠습니다. 입법권과 입법 절차에서 정부, 이게 의원내각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떡하네. 이렇게 10인 이상이든지 또는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안하면은 이게 누구한테 간다고?
국회의장한테 들어가요. 국회의장이 이걸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해당 화살표 반응 갑니다. 해당 상임위에 넘겨져요.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본회의로 넘겨줍니다. 본회의로 넘겨주기도 그 아래쪽에 화살표 있다, 그지? 법제사법위원회, 줄여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법사위입니다. 법사위가 좀 법사위를 건쳐야 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요즘 여러분 이제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 그 공간이 법사위입니다. 법사위.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법사위에서 안 통과 지금 안 시켜주고 있어요. 법사위의 위원장이 누구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안 넘겨주고 있어 지금. 법률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를 통과 못하고 있습니까? 법사위를 통과 못하고 이게 다 지금 묶여 있어요. 본회의로 간 게 거의 없습니다.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지금 문 대통령이 2년 반 됐죠, 그죠? 한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거의 지금 이 법사위 문턱을 거의 하나도 못 통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본회의도 못 간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가지고 용케이 여러분 법사위 본회의 갔습니다. 본회의 가면은 아까 뭐에 기초하고 일반 의결 정수가 뭐 있습니까? 제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하게 되면은 통과돼. 자, 통과했어. 통과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송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넘겨준다. 그러니까 이송이라는 거죠. 대통령한테 넘어간다. 그럼 대통령이 뭘 해야 됩니까? 자, 이때 이제 이송 온 것을 받은 것을 요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자,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통과해서 통과, 일반 의결 정수가 뭐랬습니까? 제저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이야. 이렇게 통과했다, 그지? 그러면은 이걸 대통령한테 넘겨주는 거야. 대통령한테죠. 대통령 넘겨줍니다. 그럼 이거 이송 받은 대통령은 그걸 두 가지 해야 돼.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공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가 있다고? 법률안 공포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뭐가 있다고?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치? 법률은, 법률안은 공포가 돼야 돼요. 국회를 통과돼가지고 법률이 되는 게 아니야. 국회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거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한다고? 국민 여러분, 저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라고 공포를 해야 돼. 그래야만 뭐가 된다고? 이게 법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률안과 법률이라는 말은 달라요. 법률안은 뭡니까? 그냥 이는 하나의 안이 있대, 안. 법률안은 법률이 아니야. 이런 우리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법률안은 위반하고 자식할 것도 없다, 그지? 그냥 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국회를 여러분 제도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어도 법률 아니야. 여전히 통과돼서 국회를 통하기 때문에 법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법률 아닙니다. 그 법률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은 법률이 돼요.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식의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라고 그때부터 법률이네. 법률. 그런데 여러분 공포를 했어. 자, 그러면 또 뭐가 문제느냐? 발효. 발효가 뭡니까? 효력이 생기는 거야. 대통령이 공포하면은 법률이 되는데, 법률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뜬금없는 소리 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대통령, 국민 여러분, 저희도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지켜라, 이놈 새끼들아. 우리는 지킬 준비가 안 됐잖아, 그죠? 법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이 그 법의 내용을 숙지해야 될 시간적인 강요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그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지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간 이후에는 법을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반려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며칠이에요? 특별한 규정 20일이에요. 20일, 20일, 20일.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순서인데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꼭 반드시 공포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대통령 대 정부에서는 뭐가 연결된다 했습니까? 대통령이 이거를 뭐 거부권 거죠. 이거 우리 정부 대통령 정부 행태 많이 했다 그지? 대통령 정부 행태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거부했어요. 그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한다 그지? 그게 그죠? 우리 재의결 정서 갖고 봤다 그지? 뭡니까? 제저 과반 이건 똑같아. 밤에 뭐고 출석 3분의 2가 그렇죠. 바뀌었다, 그죠?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요거. 그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가 찬성해주면은, 이때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뭐라, 그래서 요때는 뭐가 됐냐. 요렇게 되는 순간 법률로 확정되어버려요. 아까 이런 법률이 언제 확정되니까 대통령이 원래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면은 이렇게 해도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법률로 확정되는데, 이미 대통령이 거부해가지고, 재의결 할 때는 재의결을 통과하는 순간 법률을 끝나버립니다.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교훈 그림은 그려 이해했고요. 밑에 글자 된 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 1번에 통상적인 입법 절차 보시면은 1번입니다. 발의 거기 10인 이상 그다음에 국회위원회도 체크하세요. 국회의원회도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 있죠. 상임위원회도 해당 상임위원회 지금 밑에 통상적 입법 절차 1번에 보는 거야. 그림 밑에 말로서 풀어난 거. 말로서 풀어난 거 1번 발의 관로석에 뭐 10인 이상 또 뭐 국회의원회도 가능합니다. 상임위원회에 관계되는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죠? 또 누구도 있다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는 몇 가지입니까?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 국회의원회, 세 번째는 정부. 위원회도 가능해요. 됐고, 다음에 7번 볼까요?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8번에 효력이 발생한다. 언제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시. 한 20일 정도 시간을 주겠다는 얘기야. 다음에 밑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경우입니다. 붉은 글씨에. 3번 볼까요, 여러분? 재의결 시 법률로 바로 확정된다. 이때는 뭐 대통령이 공포해야 확정된다 그런 거 없다, 그죠? 재의결 시 바로 확정된다까지 기억해 보세요. 됐습니다. 뭐 나머지, 요 일단은 처음 하신 분들은 요 정도를 일단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두세 번 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아는 것도 같이 읽으면서 봐야 돼요. 선생님이 저번에 하면서 오늘, 요번에 안 했으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번에 안 했다 해가지고, 저번에 했는데 오늘 안 했다 해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지? 해야 돼. 다만 지금 오늘은 우리가 아주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체크해 봅니다. 됐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국정감시권 하나 볼까봐 여러분. 국정통제권. 그 1번에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이 보이죠? 이거는 그냥 말만 알면 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은 국정감사는 매년 정해진 기일에 한 번 여는 건데 국정조사는 있잖아요. 그냥 심심하면 여는 게 국정조사예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당이 지금 야당에서 야 조국 국정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건수가 스페셜한 어떤 건수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국정조사. 근데 그게 아니라 해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한 번 하는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부정기적인 거고 국정감사는 정례적인 것입니다. 밑에 국정통제권, 여러분, 밑에 헌법 조문을 막 소개했죠. 76조 해놨는데 빡빡하게 그지. 이걸 다 볼 필요 전혀 없고, 뭐만 보라고? 타이틀만 보면 됩니다. 긴급명령 승인권, 계엄해제
요구권, 탄핵 소추 의결권. 이 말을 익혀. 말을 익혀. 말을. 이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 자체를 익혀요. 대통령은 여러분 긴급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명령은 아 국회 긴급명령이라는 게 뭔가니까 명령은 여러분 명령이 원래 여기죠 여기죠 그지? 요 대통령은 명령 원래 지휘가 여기야. 그런데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앞에 긴급이라는 말 붙였죠. 요거는 성격이 얘랑 같아요. 자 이게 뭔가니까.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긴급명령이라는 걸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니까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돌아가셨어요? 아, 좀, 야, 벌써 YS도 죽었구나. 진짜 세월이 빨리 갔다, 그지? 여러분들은 YS를 뭐, 여러분이 YS가 대통령이 됐던 게 1990, IMF 때니까 94, 5, 6, 7이 됐구나. 지금으로부터 그러면은 지금 2019년이죠. 와, 그럼 몇 년 전이야 그러면? 19년, 20, 한 5, 6년 전이다 그죠? 여러분이 뭐 태어났다, 여러분 안 태어났을 수도 있고 태어났다, 여러분 그때 안 태어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있어, 어 그래, 내가 알았어. 안 태어난 사람도 있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거의 뭐 바닥에 막 기고, 그죠? 기고 막 그냥 이렇게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버둥거리는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 그때 이제 YS 대통령인데, YS 대통령이 뭘 했는가? 이걸 했습니다. 뭘 했는가 하니까, 금융실명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이 금융실명제라는 제도가 이 차명 재산을 마지막에 차명이 뭐냐니까 남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지. 바로 뇌물 받아 먹으면 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뭐 동생이라든지 그 친구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차명 재산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이름으로 바꿔라 했지. 이게 이제 이걸 여러분 긴급 명령을 했어요. 왜 그런 거니까 만약에 이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이거 법률을 해야 되거든. 국회에다가 이런 내용의 법을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있잖아. 금융실명제 이거는 거의 이 음성 자금들이 뇌물 받은 자금들을 돈을 이거 뇌물 받아 먹은 것을 이거 자백해라. 이거 똑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런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국회에다가 니네들이 법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거 법 안 만들어집니다. 뭔가 꼼수를 써가지고 법을 무산시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YS가 원래는 법률로 해야 되는데 법률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법이 안 만들어지니까 긴급명령권을 발동해가지고 법률의 내용을 긴급명령으로 만드는 거야. 이 효력은 여러분 말은 명령이지만은 원래 명령은 법률 밑에잖아. 근데 이 긴급이라는 말부터 이거는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합니다. 그럼 원래는 법률을 해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가 이걸 뭐 해주냐, 이거를 승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긴급명령 승인권입니다. 됐고요. 그럼 계엄령이라는 게 여러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정신이 없잖아.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은 군인들이 통치해, 군인 통치. 군인 그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서 하게 되면 어떻합니까? 국회가 야 계엄을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그냥 계속 유지합니다. 그럼 독재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또 한다고 국회가 대통령 그만 해제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야. 마지막에 탄핵 소추 뭐 의결권. 탄핵 소추는 누가 탄핵 소추 그죠?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 오케이. 아까 탄핵 심판권 누구 권한이 됐습니까? 헌법재판소에다 그죠? 아까 앞에 이제 했다 그죠? 탄핵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지만은 탄핵 심판하자라고 소추하는 것은 누구 권한이다? 국회의 권한이다.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잠시만.